안녕하세요. 퍼즐 갤러리에서 제작한 게시판용 교육용 퍼즐입니다. 아크릴로 한번 만들어봤고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붙여봤어요. 이거는 이제 뭐 질문 가로 퀴즈, 세로 퀴즈 해서 질문을 읽힌 다음에 이제 붙이시는 겁니다. 붙이시는 건데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질문을 읽고 퀴즈를 읽고 이런 식으로 맞춰가면 됩니다. 오, 재밌겠네요. 요게 아크릴로 돼 있어서 이 안에 이 앞에 글씨를 쓸 수 있고요. 뭐 딱딱 붙습니다. 아무 데나 막 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아주 일괄적으로 잘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네, 글자 디자인이고요. 한번 붙여봐 주세요. 게시판용 아크릴 퍼즐입니다. 단어창 사랑. 가격이 가격은 좋네요. 오, 독특한데요?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어떤 구현하고 계신 생각하고 계신 것들을 구현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되게 재밌게 응용한 건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이 번호를 가려놓고, 번호로 가려놨다가, 자, 한번 하면 이걸 열고, 또 질문이 나와요. 질문이 나오면 질문을 눌러주고, 답을, 정답을, 아니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답 붙여주세요. 한번 문제를 네, 풀겠습니다. 문제가 딱 나오고, 정답을 맞추면, 이 제품도 응용을 했는데요. 정말 아이디어가 참 참신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의 마음 어떤가요?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어떤 온도계가 올라가는 겁니다. 정량도 딱 맞춰서 여기에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생각, 온도가 색깔별로 제작을 해서 이런 의미가 항상 올라가고 까지 갤러리에서 제작한 교육용 교재용 아크릴 퍼즐이었습니다. 자석 퍼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